이번 복날 다림은 덥지 않게 게리먼 누룽지 통닭으로 다려볼게요. 12호 닭을 준비해서 배를 이렇게 갈라주세요. 목 부위에 늘어진 껍질도 제거해 주시고요. 꽁지는 냄새 나니까 꽁지도 잘라주겠습니다. 기름이나 껍질은 모두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. 연육과 염지가 잘 되도록 포크로 콕콕콕콕 찍어주세요. 게리먼 닭을 먹어봤을 때 가슴살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. 그거는 연육을 해준 거거든요. 식용소다 3테이블스푼을 넣어서 연육을 해주겠습니다. 물 2리터를 넣어서 소다가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. 소금도 2테이블스푼 넣어서 녹여주세요. 그리고 잡내가 나지 않게 소주를 100ml 넣어주었습니다. 이렇게 1시간 염지와 연육을 해주겠습니다. 찹쌀은 3컵을 준비했고요.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야 전분이 싹 제거가 되고요. 전분이 남아있으면 밥이 쫀득거리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걸러주세요. 아까 남겨뒀던 기름과 껍질이에요. 냄새 나지 않게 소주도 좀 넣어주었습니다. 게리먼 닭은 닭 뱃속에 쌀을 넣어가지고 밥을 했는데요. 뱃속에다가 쌀을 넣어서 익힌 것처럼 결과가 같은 아주 맛있는 방법이에요. 기름이 잘 나올 수 있게 잘게 잘라주었습니다. 다진 마늘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. 마늘과 쌀과 함께 볶아주세요. 물은 동량으로 넣어주셔야 돼요. 게리먼 닭 누룽지에 치킨 스톡을 넣었다는 영상도 있었는데요. 그거 넣지 않아도 이렇게 하이난 치킨 라이스처럼 볶아주면은 치킨 스톡을 넣은 것 같은 맛이 나요. 맛소금 1/2 테이블스푼을 넣어주겠습니다. 물은 쌀과 동량으로 넣어주세요. 쌀이 한 컵이면은 물도 한 컵 넣어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약초는 이 감초밖에 안 보였어요. 그리고 약초 향도 강하지 않았습니다. 이것만 넣으시면 밥이 맛있어질 거예요. 1시간이 지난 후에 닭을 깨끗하게 한 두세 번 정도 맑은 물로 씻어줘야 소다의 그런 성분들이 좀 빠져요. 그래야지 드실 때 전혀 거부감 없으세요. 여러 번 씻었기 때문에 소금 간을 더 한 번 해줄 거예요. 앞뒤로 맛소금 1/2 테이블스푼씩 간을 해주겠습니다. 앞뒤로 후추도 톡톡 뿌려주세요. 우리는 장작구이를 못하니까 에어프라이어 185도에 45분 동안 익혀주겠습니다. 누룽지를 만드는 시간은 닭을 굽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. 약한 불에 하시면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센 불에 하면은 한 제가 배달이 아니고 테이크아웃을 시켰더니 거기서 한 15분 이야기 하더라고요. 15분이면 충분히 구워지는 시간은 중불 이상으로 구워줘야 돼요. 그래야지 까뭇까뭇하게도 되거든요. 누룽지를 그냥 하시면 어렵고요. 그냥 물을 좀 넣어가지고 쭉 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.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. 저는 인덕션 9에서 한 4 정도에 놓고 있어요. 4번, 5번 요 정도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 45분에서 50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요. 7에서 8 이 정도 하시면 한 15분이면 될 거예요.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은 아직도 몰랑몰랑 하면서도 바삭바삭하고 이런 모양이잖아요. 고기가 다 구워졌을 때 고기도 사실은 거기서는 장작구이였기 때문에 직화잖아요. 직화라서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진했었어요.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이 게리먼 누룽지 통닭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.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맛일 거예요. 집에서 할 수 있는 버전 중이에요. 그리고 남편이 보더니 아 여기 조금 더 진했었는데 이거 토치질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먹다가 말고 저희가 토치질을 했는데 토치질을 하면은 조금 더 불 냄새가 납니다. 제가 구독자님 요청으로 게리먼 닭을 사서 먹어봤지만 만드는 거나 사는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 더운 봄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